기다릴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 내용은 장애인연금입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장애인 판정, 장애인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우리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오늘 영상 1편과 다음에 2편 두 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소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20대에 20세 근로자가 4명 중에 1명은 은퇴하기 연령 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의 자료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되어 있는 정보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1년간 일을 지속할 수 없거나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하는 경우, 의학적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으로 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를 입은 가족 구성원들도 특정 가족 구성원에 한해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것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하시고 또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 상담을 통한 다음에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요 옆에 링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www.socialsecurity.gov. 항상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socialsecurit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1800-772-1213번, 1800-772-1213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신청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경우, 내가 장애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죠.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교회나 성당을 통해서 세례증명서를 받은 세례증명서, 치료한 의사,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 소셜워커죠. 병원, 그리고 클리닉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러니까 각종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이력서, 내역서죠. 그래서 병원 방문한 날짜들,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복용양,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약을 먹고 있는지, 얼마 동안 먹어왔는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담당 의사, 그리고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소셜워커들이 작성한 병원 기록서, 또 그들의 기록서,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일했던 직장, 내가 일을 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관해서 있었던 어떤 기록들, 사고 전의 기록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기록도 해당이 됩니다. 종사한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 최근에 W2 양식, 급여명세서, payroll tax. 자영업자인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작년도 세금 기록. 자, 그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그러한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들 이외에 의학적 현재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정보 상태를 물어보는 양식서를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판정, 장애인 판정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부에서는 5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을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득이 한도액을,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득, 월 평균 소득 한도액은 매년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socialsecurity.gov에 들어가시면 매년 한도액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지난 1년간 기본적인 작업 활동,
즉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든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서서 있으면서 중심을 잡는다든가 걷는다든가 앉기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하기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따라야 되는데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상태가 만약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음 단계 3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장애 목록의 요건을 충족 또는 의료적으로 동일한가 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판단을 하고 있는 장애를 판단하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 판단에 대한 목록이 있겠죠 그 목록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이 사람이 나이나 또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열거 상태가 보통 목록이 있는데 그 열거 상태에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에 하던 내가 장애 판정을 받거나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육체적으로 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전에 하던 일을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를 받아야 되는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왔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좀 더 쉬운 일이라든지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또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해서는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등 필요한 기술 여부,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또 평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일조차도 할 수가 없는 육체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으로서 최종 판결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 판정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다면 장애 판정을 확정 짓고 나면 주정부가 판단을 해서 통지서를 개인한테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승인이 되면 받을 연금에 대한 내가 받을 연금에 대한 금액과 지급에 대한 시작 날짜 그러한 내용이 레터 편지에 명시가 돼서 발송이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애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절 기각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와 왜 장애 판정이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또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왜 그런 이유로 내가 장애 판정을 못 받게 되는지 받아들이질 못하겠다라고 내가 어필을 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결정에 주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프로시저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의 제기 절차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socialsecurity.gov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신청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신청이 승인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 1편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제가 2편에 대해서 다른 또 관계되어 있는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가 신청한 부분이 승인이 된다면 승인된 사실에 대한 편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받을 금액 월 monthly로 받을 금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expiration date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편지 그런 내용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월 장애인 연금은 보통 내가 내온 내가 지금까지 내오면서 세금을 내온 평균 소득의 기본으로 근거를 한다고 합니다. 최초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6개월째 되는 날 그런 달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장애가 1월 15일서부터 시작이 됐다면 내 최초의 장애연금은 6개월이 지난 7월분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지급 예정 월로부터 한 달 뒤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지난 다음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7월 급여, 내가 받는 급여액은 8월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간단하게 개요와 그리고 장애연금에 받는 전체적인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느 나라를 살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정부로부터 국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세금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내온 세금의 근거로 지급을 받고 내가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리죠.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장애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근거는 내가 낸 세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근거해서 나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미국에서 슬기로운 미국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금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2편 그 외에 추가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좋으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